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자, 수익률인데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바로 요 수익률은요, 자, 미국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유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제가 뭐그 전에 시황분석, 종합주가에 대해서 뭐 많은 시황분석을 내렸죠. 자, 이번에도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단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던 걸 저는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뭐 매일 그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제가 시황 분석을 작년까지만 해도 내드렸는데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종합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바로 조금 전에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합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될수 있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종합주가에 대해서는 저처럼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시황 분석을 내렸던 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S&P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잠시 뭐 끄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에다가 자료를 겹쳐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료예요. 자, 2022년 4월 17일 보십시오. 자, 두 번에 걸쳐서 종합주가 상승세를 거론했다. 카페 회원님은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요. 아직 손절칠 시기가 아니니 강력하게 홀딩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락장은 아니다. 이번 급락장에 아직 매수를 못한 사람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라. 대공황은 절대 지금은 아니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저희 카페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강한 상승장을 거론했다. 명심해라. 자, 종합주가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4월 17일이면 대충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요때쯤. 아, 요거는 S&P네요. 잠깐만요. 4월 17일이니까 대략 요때쯤 될 겁니다. 요때.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간다. 바로 요때가 1893이 여기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요 날이네. 아,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때 하방 압력을 받아도 1810만 지지하면 강력하게 홀딩해라. 자, 1810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4월 17일 이후로 1810이 깨졌나요? 한 번도 안 깨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요 날입니다. 또 추가 분석을 제가 내드렸어요. 자, 4월 17일입니다. 강한 상승장이 온다. 조정이 와도 홀딩이 원칙이다. 제 분석대로 1860, 1893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1893 대충 여기 되죠. 자, 여기가 1900입니다. 자, 돌파했죠.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 다음에 1997,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2000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0을 돌파를 하면, 자, 1950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1950이에요. 여기가 1950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오는데, 이번 주는 아니다. 결국은 이번 주, 결국 2000 돌파 못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2000까지 정확히 갔습니다. 정확하죠?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다음 주 반등 시도를 할 구간이거나 절대 1800포인트가, 아,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제가 이거 뭘 잘못 눌렀네. 아이, 참. 자, 수요일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2000포인트까지 홀딩해라. 자, 2000포인트까지 홀딩했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이죠. 자, 이번 이후 분석은 수요일 날 이후로 알려주겠다. 자, 저처럼 이렇게. 자, 이번 주는 절대 가지 못한다. 2000못 간다. 기대도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4월 17일 날 아침 9시 20분입니다. 자, 분석대로 오늘 장에 강하게 갭상을 쳤습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고요. 제가 이때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던가? 자, 2000포인트까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해라. 자,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2000까지 강하게 홀딩해라. 절대 손절치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2000포인트를 다음 주에 넘느냐, 못 넘느냐. 자, 그것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장이면은요, 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요. 하락장이면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절대 1860포인트를 종가상 깨면 안 됩니다. 깨지면은요, 종가상 깨지고 거기를 회복을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1860포인트를 깨지 않습니다. 종가상. 이게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종이 올 수는 있지만 대공황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186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S&P를 어떻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이게 그 해외 선물 차트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복사를 했는데요. 자, 저는 단한 번도 S&P, 그 다음에 다우지수, 국제유가,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오죽했으면 제가 이날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이날 아닙니까? 자, 미국 3대 종합 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요 날이요, 요 날. 요날 월가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 상품으로 엄청나게 배팅하는 거 이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야간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글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폭락이 왔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시황 분석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뭐 다우지수, 그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돈 벌었다. 뭐 몇백조를 벌은 거로 나오죠. 아, 그 자료를 제가 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아,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오늘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돈 벌었다 이번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배팅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대폭락 경제 대공황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라고 제가 글쓴거 아닙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저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한 사람 단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도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못하는 게참 한심스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 앞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까 그 자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 S&P를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했는가?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잠시 빼놓겠습니다. 아이, 참.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 자, 똑같은 날이에요. S&P. 자, 요때입니다, 요때. 4월 17일이면 요때죠.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S&P 종가 2829 분석대로 움직인다. 2920까지 강력하게 홀딩하라. 자, 4월 17일이에요. 벌써 이미 한달반 전입니다. 한달반 전에. 한달반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P 이 댓글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댓글은요. 댓글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시간하고 날짜가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날짜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7일 날 제가 아침 7시 29분에 뭐라고 아침장에 글 썼잖아요. 자, S&P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2900 오늘 아까 제가 이 캡처했을 때 2943입니다. 바로 이때인데. 자, 이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이 상승 추세를 모르는데 저는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거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거든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거는 국내 ETF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여기 2만 몇천 원 손절 친 거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때에 저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2920까지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반등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S&P입니다. S&P. 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S&P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 동영상을 지금 녹음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오늘 종합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제가 지난 한달반 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종합주가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죠. 아까 제그 금액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종가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져야지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요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